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글로벌 라이브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교수님. 네. 그러고 보니까 아유, 뭘 어디 잡고 봐요. 조금 봐요. 이걸 좀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주로 어디 거 사요? 아, 무슨 예, 소리예요? 예, 오늘도 이제 중국 미국 시장 시황을 위해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자리에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쇼카님 반갑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예. 오늘 불타는 금요일 좀 흑채로 뜨거운 밤인 것 같고요. 예, 예. 네, 불타는 금요일. 매니저님도 좀 이렇게 보시니까 확실히 까매지신 것 같으시죠? 말도 안 돼. 멘트를 아끼겠습니다. 예, 예. 네, 샤카고 멘트 아끼겠습니다. 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구나. 예, 예. 오늘 중국 시장 약간 파란색이었죠? 요즘 어땠나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사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매물 조금 많은 하루였고 시장으로는 좋은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는 0.7% 정도 소폭 밀려서 25포인트 정도 내리긴 했는데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이 기존을 주도주였던 2차전지 배터리 업체나 뭐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는 부담을 좀 느낄 만한 그런 하루였고요.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CATL 링더스타이고 오늘 마이너스 6.5%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BRD도 오늘 5.7% 밀려서 기존의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다가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위축될 만한 그런 하루였고 네.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원자재나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뭐 철강, 뭐 히토류 아니면 화학 이런 업종들이 강하다 보니까 시클리컬과 원자재가 조금 강하고 기존 성장 대표적으로 조금 밀리는 시장 색깔 약간 도는 느낌? 순환매가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배터리 전기차 섹터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밀리니까 같이 밀리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뭐 특별히 뭐 밀린 이유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원자재 관련주들이 주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밸런스가 좀 깨진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중국의 국가에서 통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오늘 첫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사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이라는 게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 기대감을 좀 모은 이벤트였다 보니까 오늘 정작 거래가 개장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소별하는 그러니까 호재가 다 신작에 선반영되고 재료 소멸로 해석하는 수급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사실 최근에 가격 상승 포착이 좀 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차익 실현 매물 플러스 호재 소멸로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뭐 하락폭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상승폭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예. 뭐 최근 3일간 하락폭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네, 미미한 정도의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매도 세력이 매도를 때렸을 때 어떨 때는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예. 어떨 때는 그냥 팔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코트가 달릴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판 게 매도가 일어난 게 차익 실현 매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빠져나온 건지 뭐 이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시작을 해가지고 해석할 때 오늘이 낙폭 예를 들어 마이너스 6%일 때 네. 어떤 날은 그걸 그냥 매도라고 비중 축소라고 표현할 네. 거고 어떤 날은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낙폭 이전에 거대한 상승이 있었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겠죠. 아. 네. 그 이전에 시장이 그냥 횡보한 수준이었거나 낙폭이 깊었다고 하면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손절매가 나왔다거나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라고 표현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날 자체의 움직임을 보고 이건 매도했는데 차익 실현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보다는 네. 낙폭이기 이전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거 조금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 본부에 갔을 때 막내니까 예. 30살, 30살 이럴 때 예. 그 RA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애널리스트 막내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황을 썼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빠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을 이렇게 썼고요. 뭐 제가 알아 쓴 건 아니고 올라가니까 이거 누군가 차익 실현 했겠다. 예, 그래서 밀리다가 빠지면 이제 뭐 손절매 이렇게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였군요. 네, 제가 쓴 시황을 누가 보셨을지 상당히 좀 죄송스럽긴 했는데
당시 이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 막내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지? 자, 오늘 아니에요. 자, 오늘 중국 뉴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 또 요즘 장안의 화제인 디디 출신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던데. 네, 오늘 또 디디 출신 관련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오후 늦게 속보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중국이 규제 당국에서 디디 출신의 사이버 안보 현장팀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시장이 놀랐던 게 무려 7개 부처에서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관련 감시 부서 전체가 다 같이 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 이후로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디디 출신이 한 -9% 거의 10% 가까운 급락을 장전 시간에 걸려서 보이는 모습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미국장 개장은 안 했지만 시간에 걸려서는 거의 -7~8% 밀리고 있어서 디디 출신이 좀 많이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최근에 가격이 많이 밀린 상태에서 추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나 주주분들께서는 좀 많이 놀랄만한 그런 하루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디디 추징에 그 정도 강한 악재가 나오고 가격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도 다행히 다른 플랫폼 기업들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바이두 같은 미국에 상장된 ADR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알리바바는 약 소폭 플러스 정도인 것 같고요. 바이두는 아주 약간 밀린 정도라서 다행히 디디 추징과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도 약간 상관계수가 벌어지면서 각자 움직인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디디 추징 개별 악재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시장은 그나마 그건 약간 한심할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제목부터 살벌한데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 추징의 사이버 안보 현장 팀을 파견했다. 무슨 뭐 체포하러 가는 뭐 긴급 작전에 이런 느낌이 나는 뉴스인데 게다가 무려 7개의 부처가 동시에 합동으로 쳐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가 손잡고 무슨 어디 그룹 본부를 쳐다봤다 뭐 이런 느낌이라 정말 살벌한 뉴스인데 혹시 뭐 7% 이상 또 빠졌네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지난 4월 달에 디지 추징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 34개를 모아가지고 중국 공정위, 중국 인터넷 관리 총판실이라고 이제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 모두 관리 감독하는 그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총국 또 하나 뭐더라 하여튼 4개 이제 어마무시한 부처들이 불러가지고 뭐 약간 뭔가 좀 단도를 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7개의 부처라니까 야 이게 뭐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혹시 뭐 어떤 부처들이 왜 모은지 아세요? 일단은 7개 부처가 그 중국 내부의 부처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처들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디 추징 사태가 조금 심각도가 강해진 이유는 처음에 이제 디디 추징의 6월 중순경에 중국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시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뭐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처럼 네. 반독점법 관련 이슈로 기본적인 제재가 시작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디디 추징이 냈던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월에도 이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성 문제 출이 있었고 반독점 관련 규제는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7월 최초에 약간 상황이 조금 심각해진 게 반독점 규제를 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는 뇌관이 더 깊게 있는 폭탄이 있었던 게 디디 추징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국에 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 데이터 보안과 관련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 강도가 심해지고 조사 강도가 심해진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7개 부처가 급파됐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이고 이게 아마 거의 중국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5시 지나서 나온 뉴스다 보니까 더 네. 시장이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뭐 이제 뭐 정보를 넘겼다 미국에 뭐 요즘 표현으로 뭐 스파이 노릇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야 이 정도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잡혀서 재판받는 그렇겠네.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원래 디지 추징의 그 역을 한 분 계시죠 류칭이라고 네. 집안도 좋고 그래서 당연히 관시가 좋은 분이라서 좀 멀쩡할 줄 알았는데 뭐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진짜 벼른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베이징에서 뭐 경로를 하셨다 뭐 이런 말이 뉴스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다행히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은 지금 뭐 그렇게 빠지고 있진 않죠. 왠지 아시죠? 넙죽 엎드렸거든요. 넙죽 엎드렸습니까? 예, 넙죽 엎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많이 산 게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거에 또 투자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디디 추징보다도 그래서 같이 밀려서 요즘에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차별화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선 디디 추진 관련 악재가 나올 때마다 같이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거든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규제의 방향이나 칼날의 성격 자체가 기존처럼 반독점 관련 규제보다는 데이터 보안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알리바바나 바이두 쪽은 그런 쪽은 이미 한번 어느 정도의 검증이나 노이즈가 지나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이 확산되지 않고 있어서 뭐 다행히 디디 추진을 직접 투자한 투자자분이 아니라면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 홍콩 상장 기업은 당국이 뭐 살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다 그러는데 네. 이건 또 살려준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버 안보 심사에서 면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다고 진짜 살려주는 거네. 살려주시는 거죠. 예예. 예. 네. 오늘 그 중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토 시장 대비해서 홍콩 시장의 상대 강세가 조금 돋보이는 하루였거든요. 네. 뭐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다행히 홍콩 항셍 지수는 소폭이지만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네. 그 이유가 다른 종목들은 조금 약했는데 홍콩 거래소가 꽤 주가가 좋았습니다. 오늘 거의 4%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뉴스가 좋은 뉴스 있었던 게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왔던 게 홍콩에 상장한 기업은 당국의 사이버 안보 심사에서 면제해주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홍콩 당국이 인정한 뉴스는 아니지만 뭐 블룸버그 보도상으로는 기존의 ADR 기업들이나 홍콩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는 홍콩 상장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시장 규모 커지고 IPO가 활성화될 만한 뉴스니까 호재로 해석하면서 거래소가 오늘 강한 모습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예, 그래도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확실히 미국보다는 홍콩이나 이런 데 상장하면은 뭔가 페이버를 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시장에 강하게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래서 좀 홍콩 거래소 쪽이 좀 이득을 좀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원래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저기 우리 최파고님이 드디어 궁금한 걸 들고 오셨네요. 바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 근데 샤오미가 2분기 스마트폰 글로벌 2위 이렇게 돼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뉴스 중에 하나가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3개월이죠. 최근 3개월 동안 그 중국 그리고 뭐 미국 그리고 한국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발표가 됐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샤오미가 무려 전년 대비 80% 성장하면서 마켓 시어를 글로벌 2위 그러니까 17% 수준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누적으로는 원래 삼성이 19% 정도 마켓 시어 1위를 가지고 있고 애플이 15% 정도 그리고 화웨이 14% 샤오미 10% 정도에서 샤오미가 2020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 정도 마켓 시어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샤오미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성장 이룩하면서 마켓 시어 17% 가져가서 애플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 해야 되는 게 2021년도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12%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브랜드들은 굉장히 독보적인 성장을 보인 게 샤오미가 전년 대비 80% 성장했고 다른 브랜드들 오포도 30% 성장 그리고 비보도 27% 성장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 샤오미가 이제 글로벌 2위로 MS 글로벌 2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는데 이 위치를 원래 차지하고 또 화웨이가 좀 밀려나고 샤오미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최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을 약간 오히려 줄이고 있고 약간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샤오미의 선전이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고 물론 약간 브랜드에 따라 성격은 다른 게 샤오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베이스로 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켓이 뭐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처럼 가격에 대한 경쟁을 좀 중요시한 지역에서 마켓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중화권 브랜드에서 화웨이는 활동이 약간 위축되고 샤오미가 조금 돋보이는 그런 2분 기였습니다. 저는 이 샤오미의 이 약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제가 작년에 우연하게 세미나에서 샤오미 전체 그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디자인 담당 총괄 CDO 이 정도 네. 되는 분을 만나 뵀는데 전에 삼성에 계셨던 분인데 스카우트돼서 샤오미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오미는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라고 이해해야 되냐 여쭤봤었더니 그 회사의 CDO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샤오미는 화웨이와 다르대요. 우리는 테크 기업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 만드는 회사가 테크 기업이 아니라면 무슨 회사입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투자하실 때 그 아시라고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건데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방식은 단순화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디자인 기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설계를 같이 해서 딱 중국 전역에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만들기를 원해하고 몇 개를 만들기 원해하고 발주를 넣는데요. 네. 그러면 여러 뭐 OEM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얼마까지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 해서 계속 가격을 낮춰온대요. 그게 휴대폰이든 뭐 전자레인지든 청소기든. 그래가지고 자신들은 그 우수한 디자인 컨셉으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격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빅테크 시장에서는 빠질 줄 알았는데 화웨이의 빈틈을 확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 전략이 먹힌 건가 싶고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 테크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샤오미가 디자인 기업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중국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삼성에 계셨다니까요. 한국 분이세요. 중국 분이 삼성에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한국 분인데 중국에 스카우트 되신 거죠. 샤오미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전에 뭐 대륙의 실수, 뭐 중국의 실수 그래서 중국 제품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싸고 네. 비교적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저희 때는 한 몇 년 전, 5년 전, 7년 전 유명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테크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실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변화를 조금 많이 가파르게 반영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샤오미라고 하면 그 휴대폰 배터리로 아마 가장 친숙한 브랜드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샤오미가 최근에 그 사용하고 넓혀가고 있는 전략들 자체는 제품 라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국내 브랜드에서 꽤 고가 브랜드의 선풍기를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 네. 가격대가 국내 브랜드인데 그때 2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사용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금방 파손이 됐었어요. 네. 20만 원 주고 산 국내 브랜드가 금방 파손이 돼서 새롭게 선풍기를 구매할 때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원하고 해서 샤오미 제품을 12만 원 정도 주고 무선 선풍기를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 선풍기인데 네. 충전이 선풍기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10만 원 초반의 선풍기인데 만듦 디자인 자체도 완성도가 높을 뿐더러 네. 마감이나 그런 감각이나 사용 편성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느낀 다른 브랜드들보다 가격대만 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샤오미의 선풍기 같은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봤을 때는 돌아갈 때의 사운드나 예.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질감이나 어떤 그 강도를 조절하는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사용자가 느끼는 민감도나 감성이라는 게 좀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각각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킬러로 작동하고 있는 게 뭐 요즘 국내에서 많이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샤오미의 쓰레기통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게 쓰레기통인데 근처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개폐가 열리고 닫히고가 자동으로 되고 쓰레기통에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묶어주는 기능까지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뭐 아마 구독자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샤오미 쓰레기통이나 뭐 선풍기 인터넷 리뷰나 이런 것들 보면 만족도가 최고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샤오미 되게 저가 브랜드잖아, 싼 맛에 쓰잖아 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최근 사용해본 뭐 선풍기나 쓰레기통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만족도로도 카테고리 킬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고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저들에게는 네. 굉장히 좀 가성비로 굉장히 좀 꽂히는 브랜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야, 많이 바뀌었군요 그 사이에.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몇 개 하나 있었는데 네. 거꾸로 샤오미하고 반대로 이 똑같은 건데 그 다이 무슨 슨 있습니다. 아, 예, 알죠. 붙이면 와 가격이 두 배 세 배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맞아. 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팔린다고. 엄한 중저가보다는 그렇게 치면은 확실히 아예 싸거나 네. 아니면 정말 아예 이 비싼 아예 비싼 감성이나 뭐 이런 거 좀 기능에 호소해서. 그 제 머리 가끔 이 해주는 미용실 갔는데 이거 다이 모에서 나온 드라이욕이라는 거예요. 네. 바람이 다르시죠? 이러면서 머리 하는데 별로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이 네. 바람이 다르다고 네. 이 드라이기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엄청 자부심 있게 제 머리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게 있었는데
저도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놀라운 게 그 아마도 샤오미의 전략 자체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다 보니까 퍼스트 무브인 다 X순을 따라가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집에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무슨순 다 X순을 사용하고 있고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 다 X순을 쓰고 있는데 둘 다 굉장히 고가 브랜드인데 그거와 가격이 차이 많이 나는 그 샤오미의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제가 하는 기계는 사실 분야가 다르지 각각의 완성도는 만족도가 꽤 저는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 저가 브랜드의 제품을 샀을 때 갭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가격에서 느껴지는 갭은 마감이나 이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 샤오미가 굉장히 무서운 브랜드구나 이렇게 보면 가격 경쟁이 글로벌하게 먹히게 되면 더 커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모님이 사용하시는 건 조금 다이 뭐고 매니저님이 사용하시는 건 주로 이 샤오 예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뭐 말만 나왔었는데 드디어 오픈을 했네요. 네, 오늘 조금 중요한 이벤트 있었던 게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이제 정식 출범을 했고요. 이게 뭐 어제 박순영 연구원님께서도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그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라는 게 사실 2013년부터 이미 8개 지역별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최초로 개장된 건 아니고 기존 8개의 시범 운영이 합쳐져서 정식 출범으로 통합 거래소가 나왔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의미가 있는 건 기존에 8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유럽연합이 이어서 글로벌력이 두 번째로 큰 거래소였는데 통합거래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원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우선 상하이 거래소로 설립이 됐고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가 연간으로 거의 100억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탄소 배출량 중에서 30%를 배출하고 있던 거대한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새롭게 만들었던 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 가진 이슈다 보니까 오늘 맞춰서 신한금융투자의 최원석 연구원님께서 정리해서 자료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그 자료 보면서 내용을 봤지만 기존에 중국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 자체는 100억 톤 정도로 가고요. 연간으로. 근데 그중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은 이제 겨우 한 5,7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전체 배출량의 한 0.5% 정도니까 이 거래소의 역할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커지게 될 것 네. 같고 향후 뭐 10배, 20배 커질 수 있는 규모의 거래소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뉴스에서 좀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오픈됐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탄소를 많이 소비하는 많이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제가 만약에 탄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게 있다면은 제가 줄인 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데를 하거나 탄소 절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화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역시도 우선 탄소 배출권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인 유럽연합의 그 시스템과 제도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할당량 제도라고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각각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쿼터를 줍니다. 뭐 너희 이 기업은 이 정도의 탄소 배출 쿼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은 탄소 배출 쿼터를 이 정도를 부여하는데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과다하게 탄소 배출을 했을 때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그걸 메꿔야 되고요. 탄소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과받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곳은 그걸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의 유로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라는 게 톤당 대략 한 50유로 정도 그러니까 네. 한화 기준으로도 거의 7만 원 가까이 거래되는 거였고 그게 꽤 큰 이권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거래된 가격이라는 게 톤당 한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마진이 남는 구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고 곧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유럽에서 톤당 7만 원 배출권이 중국에선 톤당 7천 원, 8천 원이면 그 갭이 상향평준에서 메꿔질 것 같거든요. 그럼 바꿔서 말했을 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친환경 기업들은 지금으로부터 그 마진의 폭이 한 5배, 10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마진을 거둘 수 있는 기업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수업 중에 이 탄소 배출권 수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이 너무 비싸니까 올해 100톤을 예를 들면 탄소를 생산을 했는데
내년에 200톤만큼 만들고 싶으면 100톤이 비지 않습니까? 네.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내가 이 탄소를 줄이겠다.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서울에선 줄이기 힘드니까 저기 뭐 동남아시아 가서 거기서 나무를 심거나. 네.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백열 전구를 뭐 LED로 바꿔주거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이 탄소 배출, 내가 탄소를 줄여주는 걸로 인정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아마존에 나무를 심거나 어디에 무슨 뭐 탄소, 저탄소 운동을 하는 게 걔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탄소 배출권을 그러니까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물건 만들기 바쁜데 정말 동남아시아 가서 언제 나무 심고 그러겠냐. 그래서 그걸 심어주는 업체가 있다. 오. 그럼 그 업체한테 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네. 글로벌 기업들이 네.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내 돈을 이제 그린 본드라고 녹색 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녹색 채권으로 이제 사주면 녹색 채권의 대상 있는 그 기업들이 그 브라질 가서 아마존에 나무 심어주고 뭐 거기에 전구 갈아주고 뭐 석탄 발전소 줄여주고 예. 그래서 앞으로 녹색 채권이 좋을 거다. 또 저한테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레포트 써서 그 A를 받았던 게 나는데 지금 자기 자랑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린 본드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다 녹색 채권하고 이제 그렇게 예. 이어지더라. 기업들이 네. 이제 돈을 쓰려면 이제 그렇게 쓰더라. 이 시장이 또 뭐 커진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서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이제 50유로로 자리가 잡혔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이슈가 있냐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의 톤당 7만 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해외 특히나 아시아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거래 가격이 7천 원, 8천 원이니까 그 기업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그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에 나무 심고 그런 과정에서 유럽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유럽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환경에 기하기 위해서 제도로 만들었는데 유럽연합이 자본과 돈이 외부로 지출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탄소 조정 국경세라고 새롭게 도입하기 직전에 있고요. 그래서 만든 네. 거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유럽연합 내에서 7만 원인 가격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지금 한 8, 9천 정도 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중간 가격으로 수렴하게 될 것 같고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마도 유럽의 가격에 가까운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아시아권의 평균 가격과 유럽권의 평균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도 그 중국의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첫 개장했는데 거래 가격이 대략 52위안 정도 그리고 한화 기준 9천 원 정도의 첫날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유럽과 봤을 때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갭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 조정 국경세가 도입되고 글로벌 스탠드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중국 내에서 친환경 기업을 대표한 기업들 뭐 태양광에서 윤기 실리콘 같은 네. 기업들 뭐 그리고 수력이나 다른 우리가 뭐 풍력, 금품가게 네.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이제 전격적으로 오픈을 했고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 그래서 역시 이제 친환경 기업들의 페이버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속도가 문제지 뭐 방향은 뭐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뭐 되겠네요. 결국 이 뉴스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린 에너지 혹은 클린 에너지라고 부르는 친환경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뉴스 플로우고 이게 주도하는 의사결정과 오피니언 리더가 일단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로 가게 되고 구체로 법제화되는 시나리오는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 있는 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유럽 시장 점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네, 금요일 시장 일단 유로 스탁스 기준 마이너스 0.2% 정도 소폭 밀리는 정도고요. 뭐 약보합 정도라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다행히도 미국 선물은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0.2% 정도 그래도 소폭 강세고 오늘은 선물 기준으로 S&P 500도 0.2%, 다우존스도 0.2%, 뭐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0.2% 정도 오르고 있어서 선물로 봤을 땐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샤오미로 시원한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예. 주말 되십시오. 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